기초로는 우리 역사에서 잊혀졌던 철의 왕국으로 알려진 가야를 건국한 김수로 왕의 금강가야를 건국한 김수로 왕의 탄생부터 왕이 되기까지 그리고 통치기간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김수로 왕의 일대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그 청년기부터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게 될 것입니다. 또 이 드라마를 위해서 많은 걸 준비했습니다. 김수로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저는 사실 김수로를 낳은 생모입니다. 그런데 난파선에서 아이를 잃고 자신의 아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가야국에 와서 천군과 다시 인연을 맺고 이진아 씨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진아 씨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드라마 극 속에서는 김수로하고 김수로를 왕 위에 오르지 못하게 하는 견제 역할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들의 신기관 역할에 대해서 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